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 생활하는 시대, 서로에 대한 매너는 지켜주는 것이 기본이다. 모든 만남과 사업에서 매너는 기본이라는 말씀. 각 기업체나 음식점, 백화점, 호텔, 병원 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서 서비스 매너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 각지에서 매너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매너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사회 곳곳에서 매너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 21세기 원숙한 매너의 모든 것을 전달해주는 매너 서비스 강사를 만나보자. 이곳은 바로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 이곳에 매너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승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매너 서비스 강사 경력 12년에 빛나는 베테랑 매너 서비스 강사 이승훈 씨를 소개한다.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신용과 매너. 21세기 고객 서비스가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판가름한다는데, 아니, 매너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21세기에 들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에게 어떤 배려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기본적인 매너를 지킴으로써 상대방한테 나에 대한 그런 감정이라든가, 그리고 능률 향상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좀 더 나아가서는 자기 발전이 올 수 있는 게 바로 매너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너를 배웠음으로써 상대방한테 좋은 이미지, 그리고 신뢰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너를 갖춤으로써 스스로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주어 사업상, 인맥상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데,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이승훈 씨, 무슨 일을 하는 중일까? 아, 지금 우리 매너 강사들의 이제 프로필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업체에서 학교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강사님 중에서 이제 그 학교에 맞는, 그리고 기업체에 맞는 사람으로 맞추어서 제가 이제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서, 기업체에서 두 군데서 지금 강의가 의뢰에 들어와서 지금 강사를 지금 섭외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매너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 활동 가능한 매너 서비스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일까? 자격증은 지금 민간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자격증이 지금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제 민간 자격증은 이제 자격증을 얘기하지 않고 그 수료증을 얘기했는데, 수료증을 받으면 민간 자격증이 2급 자격증과 똑같은 시너지 효과를 납니다. 그래서 기업체의 교육 담당자들이 이 수료증을 꼭 가지고 그 첨부를 해야지만 면접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첨부를 안 하게 되면 불합격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3개월, 4개월짜리 장기 프로그램을 배움으로써 기업체에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그 수료증이 되고 있습니다. 매너 서비스 강사의 경우 공인 자격증은 없지만 사설 교육, 공공기관 등에서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매너 서비스 강사의 수는 어느 정도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매너 코치, 매너 그 컨설턴트가 활동하고 있는 인구 한 1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한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수준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 뭐 관공서라든가 기업체라든가 그리고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저희 쪽에는 학교, 대학교 쪽에 고등학교까지 요새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체의 그런 매너 코치로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 초보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정도 후에는 기업에서 한 연봉 300에서 500 정도의 기란티를 받고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에서는 한 10년 정도 베테랑이 된다면 연봉이 좀 더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나이가 사실 좀 들어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한 30대에서 40대 가장 적합한 그런 나이를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회적인 그런